실제로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는 건지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 괴물이 진짜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문제를 떠나서 왜 그때 사람들이 이런 괴물에 혹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는지를 생각하면 네.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걱정거리라든가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상 이런 거를 보입니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 근데 뭐 당연한 거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많으세요? 뭐 쫙쫙쫙쫙 나오는 배워서 오신 거예요? 야 이, 근데 알고 보니 진짜 우리 작가님이 진짜 괴물이에요. 2002년에 카이스트를 2년 반 만에 그 이야기 좀 하지 맙시다. 부끄럽다. 다 끝났는데요? 네. 그럼 20년 전 이야기. 아니 보니까 네.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야 우와. 2년 6개월 만에 학사 과정을 이수한 수재가 나왔다. 진짜 부끄럽다. 공부 잘하는 분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부가 재밌었는지. 재밌는 것도 왕왕 있죠. 왕왕 있죠. 재밌는 것도 왕왕 있고. 저는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가끔 이렇게 외국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막 없이 그냥 하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아, 저 무슨 말일까 어릴 때 너무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냥 자막이 있는데 왜? 근데 자기야 자막이 나오기 전 것도 이게 우리 작가님과 우리의 차이야. 우린 자막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작가님은 그걸 영어로 한번 듣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괴물 뭐 이런 거 기록도 그냥 한문으로만 자료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있죠 있죠. 근데 그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이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공부해요 또? 공부해야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뭐 한문 해석하는 법 뭐 이런 거 좀 찾아보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밌죠. 재밌을 것도 같잖아. 관심 있는 분야라. 그러면 좋아. 나 그러면 좋아. 나 다 양보야. 아. 오케이. 뭐 한문을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한문을 그리고 영어를 수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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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학도 못지 않죠. 여기서 저기 보면 빌딩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죠. 여기와 저기까지의 거리만 알고 있을 때 빌딩이 높이가 몇 미터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잖아. 궁금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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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양보할게. 거기까지는 양보. 아니 길 가다가 높은 빌딩 보면 몇 미터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 있어. 아 진짜 있잖아. 그럴 때 삼각함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절묘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배우면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쉽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도 그건 아니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있어 있어 있어. 그게 궁금한데. 본인은 나란 사람은 궁금한데. 근데 우리는 안 자. 잠깐. 예를 들어서 한강 지나가다가 한강 요 넓이가 폭이 얼마나 될까? 내가 수영해갖고 건너갈 수 있는 정도 폭일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있어. 그럴 때 요렇게 계산해가지고 삼각함수로 요렇게 계산하면 아 신기하네. 그거를 직접 자로 안 재봐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신기할 수 있잖아.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과연 잴 수 있을까? 네.